발발하기 그 직전에 있었던 또 다른 위기였었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시작했다라는 뉴스는요, 2008년 10월부터 언론 매체에 통해서 보도가 되었었죠. 그 직전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원유 가격이 폭등했고요. 여기에 수반돼서 동물 사료 가격도 폭등을 했었습니다. 아마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동물 사료 가격이 폭등하니까 결국 생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저희가 채산성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커졌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단백질과 관련된 식품 가격이 폭등할 수는 없죠. 저희가 고객들에게 그 대가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쭉 보시면은요, 항상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이렇게 등락폭이 높습니다. 어떤 한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생산을 합니다.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오히려 생산을 계속하자. 모든 사람들이 아, 그럴 수밖에 미쳤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합니다. 지금은 에너지 가격도 정상화되었고 원유 가격도 정상화가 되었고요. 또 사료 가격 역시 아직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좀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어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생산 프로세스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그 외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수입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 배 한 척 가득해서 사료를 갖고 옵니다. 이걸 제가 원자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제기를 통해서 만듭니다. 우리들만의 사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을 외국에서 해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괜찮다, 통과가 된다. 그럼 조제기를 통해서 동물 사료를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사육하고는 돼지나 닭들이 먹는 것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나 닭이 정말 견실한 제품이 되는 것이죠. 독성 물질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직접 조제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저희는 더 저희가 만든 이 조제기를 통해서 만든 사료들이 얼마나 건강 제품인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회 속에서 또 다른 위기 속에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칠레는요, 아주 엄격한 글로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 분야 쪽에서 칠레 정부는 엄격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죠. 칠레만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FTA를 체결했고요. 중국하고 인도는 지금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과 저희가 FTA 체결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칠레는 정말 경쟁력이 높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칠레를 가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든 물건이든 여러분은 칠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칠레 시장이 그만큼 개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저희가 칠레 상품만 팔았다, 국내 시장만 보호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없겠죠. 저희는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글로벌화를 시켰죠.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국가에서 수입품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수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한국,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TA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게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 파트너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농업산업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왜 이슈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통합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준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 중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농업이 있고 그리고 또 도축시설도 있고 사료 생산도 있고 그리고 해체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품질이 안전과 모든 양질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 have been trying to understand every country's culture. 저희는 모든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인데요. 쿠시라고 일본어로 부릅니다. 돈육인데요. 꼬치에 사용되는 돈육입니다. 직접 동경에 있는 레스토랑에 공급을 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식품을 상당히 일본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는 대규모 식당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소규모 식당에도 납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은 환경 쪽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교토 의정서 하에서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CDM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요. 농장에 있는 모든 시설에는 처리 시설이 있어서 메탄 가스를 포집을 하게 됩니다. 메탄 가스는 UN 교토 의정서 하에서 상쇄가 되고요. 그리고 매년 약 100만 입방미터를 저희가 상쇄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을 한다고 해서 유해가스를 배출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칠레로 와서 저희 생산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탄과 가스는 저희 시스템 안에서 통제된 상황에서 관리가 됩니다. 잔여물에 있는 모든 것은 저희가 메탄가스를 포집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생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입니다. 저희는 각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를 하고자 하고 이에 대해서 맞춤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 내에서 농업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나 한국에서 농업